예루살렘의 베이트 네타넬 사역단체 대표 라헬이 복음 전도 소식과 함께 그녀의 근황을 보내왔습니다. 메시아닉 사역단체 마우즈 이스라엘이 히브리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공동체 킹 오브 킹스가 예루살렘과 테라비브에 메시아닉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생명들을 지키는 낙태 반대 사역단체 베아드하임이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믿는 자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보내온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은 엔케렘의 베이트 네타넬 사역단체의 대표 라헬이 많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라헬은 이방인 남편 길라도와 함께 엔케림에서 베이트 네타넬 사역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여러 크고 작은 모임을 열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초청해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라헬과 길라도 부부는 기도 편지를 통해 그들이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의 소식을 보내왔는데요. 몇 달 전 라헬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서 싸우다 전사한 그녀의 오빠의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부가 된 올케를 만났는데요. 올케는 굉장히 독실한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라헬의 신앙을 이유로 그녀와 수년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올케가 라헬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라헬은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는데요. 하지만 올케는 예수를 믿는 것은 유대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라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라헬은 올케가 아직 복음에 열려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그녀의 랍비를 소개해줘서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라헬은 올케가 예수님을 통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어떤 유대인 그룹이 베이트 네타넬을 방문해 함께 교제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들 중 몇몇 정통 유대인들은 라헬이 메시아닉 유대인인 것을 알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자리에 남은 유대인들도 코셔를 지키기 위해 라헬이 주는 물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지만 라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며 여러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들은 떠나기 전 라헬과 포옹을 나누며 다른 친구들과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또한 라헬은 한 메시아닉 친구의 부탁으로 테라비브에서 유대인 여성 A씨를 만났습니다. 라헬의 친구는 A씨와 25년간 친구로 지냈지만 우정을 잃게 될까봐 자신의 신앙을 밝히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라헬에게 A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라헬은 A씨를 만나 자신이 메시아닉 유대인인 것을 밝히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A씨는 라헬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며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그녀의 집에 라헬을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자신이 올해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고백했는데요. 라헬은 그녀의 집에 불상과 괴물 조각상 등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며 이것들이 원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라헬과 함께 모든 우상을 버렸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후 A씨는 그녀의 삶이 새로워졌고 모든 것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라헬은 A씨와 그녀를 소개해준 친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A씨의 변화를 보며 그녀를 소개해준 메시아닉 친구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 더욱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라헬이지만 몇 달 전부터 성대 폴립이 걸려 고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리 골절로 인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라헬이 속히 완쾌되고 사역을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헬의 올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라헬이 전하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이트 네타네를 방문한 유대인들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진지하게 라헬의 간증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헬의 성대에 폴립이 사라지고 부러진 다리뼈가 속히 붙어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메시아닉 사역단체 마오지 이스라엘이 히브리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테레비브에 있는 메시아닉 사역단체 마오지 이스라엘은 출판, 구제, 교육, 미디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폭넓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오지 이스라엘이 지난 1년간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보내왔는데요. 히브리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매주 유대회당에서 읽히는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샤브아 샤브아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한 편당 4, 5분 정도이며 총 54편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메시아닉 유대인이자 전문 작가인 톨리크 피플락스가 샤브아 샤브아의 대본을 맡았고 이스라엘의 애니메이션 회사인 실루에타가 톨리크의 대본을 화이트보드에 담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 샤브아 샤브아와 같이 토라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히브리어로 다루는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샤브아 샤브아가 특별한 이유는 토라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샤브아 샤브아는 유대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토라 이야기의 틀을 깨고 새로운 관점에서 토라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마오지 이스라엘과 함께 샤브아 샤브아를 제작한 실루에타 프로덕션은 이스라엘의 일반 기업으로 메시아닉 유대인들과는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루에타 프로덕션의 공동대표인 오므리 로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이런 감상을 남겼는데요. 저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디에 살고 어떤 사람들이며 무엇을 믿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경험으로 인해 저는 우리의 배경이 같다는 것을 배웠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있던 성경 이야기인데 갑자기 마오즈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 번 보다 보니 이것들이 서로 맞아떨어지며 전혀 어색함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부였던 거죠. 현재 샤브아 샤브아는 많은 사람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특히 젊은 층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메시아닉 공동체에서는 매주 예배 때마다 샤브아 샤브아를 틀어주고 있다는데요. 샤브아 샤브아를 통해 더 많은 유대인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샤브아 샤브아가 유튜브 및 여러 소셜 사이트에서 많이 알려져서 유대인들이 이 영상을 쉽게 찾고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애니메이션을 통해 재미있고 쉽게 전해지는 말씀을 보며 남녀노소가 모두 이 영상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오지 이스라엘에 지혜와 재정을 부어주셔서 이런 프로젝트처럼 미디어 영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영역 가운데 복음을 퍼뜨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세워진 메시아닉 상담소에 대한 소식입니다. 2014년 예루살렘 중심가에 있던 한 포르노 가게가 메시아닉 상담소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포르노 가게는 메시아닉 공동체 킹 오브 킹스의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킹 오브 킹스 공동체는 성도들, 특히 아이들이 포르노 가게 앞을 지나다니는 것에 대해 염려했고 약 7년 동안 이 일을 두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놀랍게도 이 포르노 가게가 이사를 가게 되었고 비어진 가게는 킹 오브 킹스 공동체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소망의 닷이라는 메시아닉 상담소가 세워졌는데요. 현재 소망의 닷 상담소는 포르노 중독, 우울증, 트라우마, 가정 문제, 부부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상담원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서 3주간의 성경적 상담 훈련 코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소가 세워진 지 4년이 지난 지금 650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상담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망의 닷 상담소를 통해서 귀한 사역들이 세워지고 믿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받고 있는데요. 이 상담소에 따르면 특히 테라비브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는 소망의 닷 상담소 테라비브 지부가 새롭게 열렸는데요. 현재 테라비브 지부는 수요일과 일요일에만 상담을 받고 있지만 점차 요일을 늘려갈 예정이며 시작한 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소망의 닷 상담소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상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람들의 고민과 상처와 아픔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주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상담을 통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더욱 성장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상담소를 섬길 더 많은 상담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상담원들이 말씀의 가치 안에서 올바르고 지혜롭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조언해 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스라엘의 소중한 어린 생명들을 지키는 낙태 반대 사역단체 베아드 하임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988년에 세워진 낙태 반대 사역단체 베아드 하임이 있습니다. 이곳의 사역자들은 모두 메시아닉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베아드 하임은 세미나, 컨퍼런스, 광고 등을 통해 이스라엘 대중들에게 낙태의 위험성을 교육해 왔고 이스라엘 주요 도시마다 전화 상담원들을 배치해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어머니에게는 1년간 필요한 모든 육아용품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아드 하임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바로 유아용 소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책은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베아드 하임은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들도 이 책을 읽으며 위로받길 원하고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 책이 잘 출간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베아드 하임이 오랫동안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헌신과 열정은 이스라엘 정부마저도 이들의 사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요. 최근 베아드 하임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부엘세바 시청에서 이들에게 아주 크고 좋은 물류센터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베아드 하임에서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며 이스라엘의 복지부와 시청에서 이 사역을 가치 있게 여겨준 것에 대해 몹시 감사하다고 전했고 이 물류센터를 잘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아드 하임을 축복하며 이곳을 통해 이스라엘의 어린 생명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만들고 있는 소책자가 어려움 없이 잘 출판되어서 이 책을 읽는 모든 아이와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신실하심을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베아드 하임이 이스라엘 정부와 계속 관계를 잘 맺고 더욱 긴밀히 협력함으로 이스라엘 전국에 생명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문들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물류관리직이나 상담원 등 사역에 필요한 인력들이 곳곳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이들의 모든 헌신과 열정을 주님께서 보시고 보답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